산 속에 산을 품어 산의 나라라고 불렸던 곳 지리산입니다. 이 크고 늘은 산 안쪽에 매실농장이 있습니다. 겨울의 끝자락에서 꽃을 피워 봄을 알렸던 매실은 6월이 되면 수확을 시작하죠. 올해 첫 매실이네, 첫 매실. 돼지. 네, 한준이. 꼬마 숙녀께서 매실 농장엔 웬일일까요? 처음에 한 개는 먹을 만했는데 좀 이따가 못 먹어, 너무 셔가지고. 한번 봐라, 아직까지 내가 1위다. 아니야, 내가 1등이야. 내가 1위네. 아니, 준이. 어떤 게 제일 큰가 보자. 준이 거. 준이 거? 이 녀석. 우와. 힘들다. 3살 꼬마에서 10살 오빠까지 오늘 이곳엔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. 여기 우리 큰아들 찬이. 찬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든든한 준이. 준이는 무서운 게 많아요. 딸들의 대장, 대장딸이에요. 우리 귀염둥이 우리 제희. 제희가 제일 귀엽죠. 그리고 현재 막내 우리 소희. 우와. 그리고 우리 뱃속에는 쌍둥이까지 들어있어서 이게 다 저희 식구랍니다. 웃을 일도 많고 울 일도 많습니다. 더 많이 줘. 더 많이 줘. 더 많이 줘. 아들,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. 한 가정, 한 자녀, 사랑 가득, 건강 가득,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나요? 둘도 아닌, 셋도 아닌, 칠남매. 비슷한 듯 다르고, 다른 듯 비슷한 이 형제들의 이름은 행복입니다. KBS